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같이 함께 큰 은혜, 깨달음이 되기를 바라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자도 그곳에서 집중력 있게 말씀 속에서 같이 함께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자존감입니다. 제목은 자존감을 높이라 그 얘기입니다. 다음 주도 자존감 2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오늘은 여러분에게 자존감을 높이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나? 자, 먼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목사님을 보시고 자존감이라는 말은 잘 안 씁니다. 무슨 말을 더 많이 써요? 자존심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자존심과 자존감은 국어사전을 찾아봐도 여러분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존심이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자존심과 자존감의 차이가 무엇인가?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가 잘 아는 자존심이라는 말은 내 안에서, 자존감이든 자존심이든 내 안에서 자존심은 밖으로 표출하는 겁니다. 상대에게. 그래서 우리가 상대 앞에서 마음이 상할 때 자존심 상한다고 얘기합니다. 아무도 없으면 자존심 상할 거 없어요. 누가 나보다 공부 더 잘하면 괜히 자존심 상합니다. 뭐 하다가 질 것 같으면 자존심 상해가지고 이상한 오기 같은 것들이 막 발동합니다. 그건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 바깥으로 아울리치, 안에서 바깥으로 표현되어지는 내 존재감, 그건 자존심입니다. 이 자존심이 너무나 센 사람은 실망도 굉장히 잘합니다. 낙담도 굉장히 잘하고 자살도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 자살합니다. 자, 그러면 자존감은 뭐냐라고 얘기할 때는 자존감은 상대와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나를 향한 겁니다. 내 스스로 나를 얼마나 리스펙트하고 얼마나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고 보배롭게 여기고, 우리 아까 찬양단 마지막에 불렀던 찬송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 그런 자존감을 가져 그 얘기예요. 너 굉장한 사람이야. 너 꽤 괜찮아.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 졌어.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남에게 얘기할 거 없어요.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내 스스로가 그렇게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건 여러분 상대와 상관없이 자존감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존감이 높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는 것이기에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에 아무 제약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존심은 상대의 평가나 이런 것들에게 굉장히 센스티브하게 나타납니다. 내 자존심을 건드렸어. 나를 어떻게 본 거야? 날 우습게 본 거야?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남에게 평가받는 것에 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 내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그것 자체로 자기를 지킬 줄 아는 자. 저는 여러분에게 먼저 물어봅니다. 이따가 목장 모임하면서도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같이 함께 진지하게 의논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스스로를 향해 자존감이 몇 점이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입니까? 자존심이 높은 사람입니까? 자존감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까? 그렇다면 내 자존감은 몇 점인가? 그걸 어떻게 점수로 매기지? 뭐가 몇 점이고 뭐가 몇 점이고?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 오늘 설교가 젊은이들을 위한 설교이기 때문에 제가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여러분 젊음의 시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평가하면서 이거 높여놔야 됩니다. 크리스찬답게 기독교적인 우리 관점을 가지고 자존감이 저 사람이 있다 없다는 어떻게 여러분이 쉽게 평가할 수 있냐면은 여러분 스스로를 향해서도
이거는 무슨 단어와 똑같은 단어냐면 행복이라는 단어입니다. 행복지수가 높다는 것은 내가 자존감이 높다는 거예요. 나는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야. 왜 그래? 나는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야. 네가 나를 뭐라고 그래도 I'm so happy. 나는 굉장히 행복해. 그래, 나는 너만큼 돈이 없어. 난 너만큼 학벌 없어. 그래도 나는 굉장히 행복해. 자존감이 있는 얘기입니다. 자존감은 행복과 같이 함께 필요합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행복감이 굉장히 큽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인데도 그는 불행하다고 얘기해요.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비교합니다. 평가합니다. 입에 불평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요, 감사하지 못해서, 제 아직 철이 안 들어서, 그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를 존경하는 자존감이 없는 사람이로구나. 여러분, 그렇게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그렇게 건강하지 않아도, 어려워도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여러분 굉장히 행복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미국의 모든 것을 다 접고 한국에 나와서 너무너무나 행복해요. 그러면 미국에 있을 때 그 교회에 있어서 내가 불행했냐?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젊은이들 설교하면서 일주일 내내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함께 통화하고 의논하고 프로젝트 계획하고 정말 기아에 허덕이고 가난한 애들 산간 벽천 정글 속에 교회를 세워야 되는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제 스스로가 저는 요즘에 한국 와서 한 2년 반 지금 굉장히 행복합니다. 어떤 사람을 쳐다봐도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나보다 행복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나라는 존재의 가치가 자화자찬이 아니라 나는 너무나 행복해요. 너무나 감사해요. 오늘 젊은이 여러분들이 나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서 자존감이 뭔지 깨닫고 여러분이 지금부터 자존감을 쌓아 올라가지 않으면 어느 날 자존감은 한순간에 딱 여러분 만들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누구를 소개하려고 하냐면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잘 알죠? 욥은 어느 시대 사람이냐면 욥기 시편 잠언 여기에 써 있다고 그 시대 사람이 아니에요. 욥은 아브라함보다 전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보다 거의 전 시대 사람이었기 때문에 시대적으로는 하나님과 직접 여러분 교통하면서 하나님에게 직접 인정받은 자예요. 오늘 대화의 내용이 뭡니까? 사단이 땅을 두루다니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사단아 너 땅을 두루다니면서 봤냐 사람들? 예 봤습니다. 너 내 종 욥을 봤느냐? 예 봤습니다. 대박 부자 돼요. 어마어마하게 부자 돼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사단이 나를 정말 잘 공경하고 나를 사랑하는 끝내주는 사람이야 욥은. 그랬더니 사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그 말에 굉장히 중요해야 돼요. 그 정도 복받고선 하나님 사랑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복을 줬는데, 하나님이 그만큼 자식들 잘 되게 해주셨고 그만큼 재산이 어마어마한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게 욥기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부자면 여러분 다 행복할 것 같아요? Never. 여러분 환경이 everything okay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자존감이 높고 행복할 것 같습니까? 천만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쭉 적은 게 욥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냐?
그러면 내가 욥의 생명 이외의 모든 것을 내 손에 맡길 때니까 네가 한번 마음대로 해봐라. 여러분 알죠? 자녀들을 하나님이 자녀들을 싹 재앙으로 죽게 합니다. 재산들이 싹 다 날아가게 만들어놨어요. 자기 몸에는 피부병이 생겼습니다. 근데 욥기의 주제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기의 주제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 이겁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해줬다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지 않았다고 내가 기도하지 않고 그런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알잖아요. 하나님이 욥을 얼마나 믿었으면 욥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있었으면 사단에게 네 마음대로 해. 난 자신 있어. 욥은 내 편이야. 그게 하나님의 욥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예요.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욥만큼 정말 여러분 고난당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욥은 자존감이 뛰어난 자예요. 자기가 누군 줄 아는 자입니다. 그리고 욥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행복했던 자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있고 없고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내가 많이 가졌고 적게 가졌고 이것 때문에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냐는 얘기죠. 여러분들에게 아주 쉽게 쪼개가지고 얘기합니다. 자존감은 어떻게 높이느냐. 설교 제목을 자존감 높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자존감은 어떻게 높이는 거냐? 행복은 어떻게 높이는 거냐? 세 가지. 자존감 행복을 높이는 3대 바이타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안에 자리 딱 잡아야 됩니다. 사람은 언제 행복해지나? 사람은 무엇으로 행복한 것인가? 그 첫 번째는 여러분 자유라는 단어입니다. 자유. 다 같이 시작. 자유. 더 크게 시작. 자유. 예, 자유예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자유합니까? 자유하죠. 대한민국 여러분 민주주의. 누가 내가 나한테 뭐라 그럴 수 없어요. 나는 자유합니다. 이건 여러분 정치적 대한민국 헌법적 자유지만은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 교육받을 권리 많은 자유가 있습니다. 그건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정치적 자유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죄만 아니라면은. 그런데 이렇게 자유한 속에서 살면서도 자유하지 못한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불행한 자들입니다. 행복이 뭔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유하지 못하면 행복하지 못해요. 일단 자유가 있어야 사람은 행복해요. 죄 지은 사람들을 그래서 빼앗는 것이 자유입니다. 너 9개월 동안 형무소가 있어. 다 자유를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럼 불행합니다.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죄인으로 취급받는 게 아니라 죄인입니다. 그 사람은 오늘날 현대인을 사는 우리 젊은이들 아니 모든 사람들은 자유를 뺏기면은 행복하지 못해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행복해요? 진지하게 물어보니까 눈에 겁먹었어. 여러분 행복합니까? 라고 얘기할 때는 여러분이 한 주일 동안 정말 행복한가 순간순간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경제적으로 여러분 자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이 있는데도 돈에 해방받지 못하고 돈에 구속당하고, 돈이라면 여러분 진리도 짓밟는 사람들이라면 그는 자유하지 못한 자예요. 나는 자유합니다. 여러분 행복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돈만 된다 그러면은 난 신앙도 접어버릴 수 있고 주일 성수도 접어버릴 수 있고. 왜? 돈에 묶인 거예요. 그는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정치적 자유 말고 어느 사람은 죄에 자유하지 못합니다. 유혹을 넘기지를 못해요. 그 사람은 묶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행복하지 못해요. 목사님이 여러분께 얘기하는 진정한 자유, 진정한 행복, 진정한 여러분 자존감은 여러분이 자유할 때 여러분 엄청나게 우리는 행복합니다. 누가 돈이 좀 있다고 내가 거기에 여러분 굽실대지 않습니다. 자유한 사람은. 누가 돈이 좀 없다고 여러분 내가 평가절하하거나 그를 내가 묶어버리거나 그러지 않아요. 내가 좀 병들었어도, 뭐 병들 수도 있는 거지. 병든 것 때문에 여러분 막 어쩔 줄 모르고 막 두려워하고, 내 부모님이 좀 여러분 가난하고 좀 못 벌고 좀 여러분 학력이 낮아도 내 부모님을 마음대로 평가하고 그러지 않아요. 내 부모는 영원한 내 부모예요. 묶이지 않습니다. 이런 거를 인간적 존재론적 자유함이라고 얘기해요. 쩍쩍해서 미안해요. 저를 보세요. 나는 나이고 그는 그예요. 이게 자유함이에요. 저 사람이 잘 되면 나는 여러분 불행한 거예요? 그거 묶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비교의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비교의식에 묶여서 자유하지 못하고 비교의식과 열등감과 우울증에 빠지고 비난하고 헐뜯고 뒤에서 끄집어내리고 자유하지 못하고 뭔가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유치원 애들이요 핸드폰 이거 누르면요 불안해하는 애들이 있어요. 특히 중고등학교 애들. 그 여러분 다 묶인 거예요. 다 묶여있는 겁니다. 자유하지 못해요. 구약 성경 공부 시간에 여러분께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삼위일체로 인간도 창조됐기 때문에 인간의 존재론적 삼위일체 영과 육과 혼으로도 됐습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시듯이 인간도 삼위일체로 영과 육과 혼으로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그럼 우리 영이 자유해야 돼요. 영이 묶이면 안 돼. 비진리의 영에게. 아이 뭐 요즘 세상에 그럴 수도 있지 뭐. 영이 여러분 변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진리의 영이 내 안에서. 영이 자유해야 돼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이것이 자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는 영원히 진리예요. 저 사람이 영이 자유하구나. 묶이지 않는구나. 세상 때문에 묶이지 않는 거로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지 않는구나. 저 안에 진리가 살아있구나. 저는 저 안에서 자유하구나. 여러분 혼적 자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자유해야 돼요. 마음과 생각이 세상에 묶이고 마음과 생각이 여러분 세상에 헛된 것에 묶여서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향하여 평가절하하고 난 우리 부모님 때부터 평생 예수 믿어봐도 이 모양 이 꼴밖에 안 돼. 그 사람은 아직 묶여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자유한 자는요 다 용서해 줄 수 있어요. 마음이 자유한 자는 여러분 남은 시기하고 헐뜯고 그러지 않아요. 저 사람 뭔가 마음에 묶인 게 있구나. 자유하지 못하구나. 즉 저 사람 불행하구나. 즉 저 사람 자존감이 떨어지는구나. 갯불 자존심만 지금 내세우고 있구나. 지극히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육적 자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이 자유해야 돼요. 돈이 된다고 여러분 끌려다니잖아요. 내 육신이 저게 재밌다고 거기에 끌려다니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육신이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 몸속에다 술이나 담배나 마약이나 이런 거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그걸 우리가 중독이라고 얘기합니다. 중독은 그거에 내가 묶였다는 겁니다. 그거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이 자유해야 돼요.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게임하는 거 여러분 중독하는 사람들 난 많이 봤습니다. 야, 쟤는 중독됐구나, 묶였구나, 자유하지 못하구나, 스스로도 불행하구나.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나이에 제일 취약한 겁니다. 자유하지 못하는 게.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젊음이다 그 얘기해요. 내 인생은 내 것이다. 자유를 뺏길 수 있는 제일 위험한 상황입니다. 한 번 뺏긴 자유는 다시 얻으려면은 여러분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나는 술 중독 때문에 너무너무나 힘들어하는 형제를 알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술이 들어가야 돼, 일단. 정말 실력 있는 젊은이인데 사람이 술을 마신 게 아니라 술이 사람을 마셔버렸어. 자유하지 못해요. 욥은, 잘 보세요. 이 세 가지 여러분 다 뺏겼어요. 마음도 뺏기고 육신도 뺏기고 물질도 뺏기고 모든 게 다 뺏겼어요. 그러나 욥은 뺏기지 않은 게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심, 그것 때문에 그거 붙잡고 육신이 가난해지고 육신이 여러분 황당무계해지죠. 와이프도 도망갔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가려웠으면은 돌 갖다 긁었겠어, 기와장 갖다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유예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람 태어날 때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태어난 것이고 갈 때도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인데,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저를 보세요. 성경은 어떤 상황에서 그 말을 했나, 누구에게 그 말을 했나, 그거를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을 얘기해야 돼요. 유대인에게 한 겁니다. 왜 유대인에게 저 얘기했을까? 그들은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자유하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율법의 노예가 되어 있었어요. 율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반드시 보복해버리는 것. 유대인들 얼마나 여러분 거만한데, 자기 스스로 나시린이다,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고 우리는 너희들하고 달러, 이방인들을 개 취급하고 선민사상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정말 자존감이 아닌 자존심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다 무시해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사람 앞에 나타났는데도 그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너희들은 완전히 율법에 묶였구나. 율법에서 의로운 자 없어. 너는 율법의 노예야. 그래서 그들에게 하는 말이, 진리를 알아야 너희들이 진리 안에서 자유해. 율법 그 이상의 은혜 속에 있어야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말라 그래도 지킬 수 있는 자유함이 있어. 율법에서 해방받는다, 내가 요것을 지켰으니까 나는 의인이다, 그 정도 차원이 아니야. 진리 안에 거하면 율법은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무언가에 묶인 것들이 있습니까? 나 요즘 대한민국 나와서 되게 놀란 것들 중에 하나가 돈독이 다 들었어. 와, 무서우리만큼 여러분 돈독이 들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여기 부흥에 오거나 여기서 집회할 때는 여러분 1층, 2층도 찼어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이다. 천만의 얘기예요. 돈독이 들었어. 두 번째, 재미라는 독이 들었어. 세상이 너무나 편리해. 세상이 너무나 재밌어. 그리고 또 왜 이렇게 맛있는 게 많냐. 유명 맛집이 왜 이렇게 많어. 그러니까 먹으러 놀러 갈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뭔가에 많은 데 여러분 묶여 있습니다. 옛날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한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 무슨 길인지 알아야 사람은 자유해요. 나 그 길 알아. 염려할 거 없어. 난 갈 수 있어. 진리. 나 뭐가 해답인 줄 알아. 예수가 해답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해답이야. 이것도 만나 저것도 만나 막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생명이다. 예수만이 진정한 해답이다. 예수만이 진정한 생명이다. 예수를 믿어야 영생한다. 난 해답을 분명하게 안다. 그는 여러분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는 행복한 자입니다. 그는 여러분 자존감이 높은 자예요. 세상 때문에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자예요. 두 번째 행복과 자존감은 이거를 먹고 자랍니다. 이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유능이라는 겁니다. 유능. 아, 저 사람 능력 있어. 저 사람 유능해. 저를 보세요. 여러분, 사람은요, 능력 없으면은 내가 스스로가 능력 없다라고 생각하면 스스로가 여러분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난 저것도 못해. 난 저것도 없어. 난 저 부류에 속하지도 못해.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능력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행복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 제 설교를 왜곡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공부 잘해야 돼. 여러분 직장에서 인정받아야 돼요. 돈도 많이 벌어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치고 여러분 유능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모세,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에요. 미국의 국무총리입니다. 요즘 말로 서른 살에 그것도. 다니엘 30대 때, 요셉 30대 때 유능한 사람들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상당히 성실합니다. 상당히 영성이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여러분 교제하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사람이 여러분 유능하지 못할 때 불행하다고 생각하게 돼요. 나는 왜 저것도 못할까? 왜 나는 저런 것도 없을까? 저는 여러분께 얘기합니다. 무엇이 여러분 진정한 유능일까요? 무엇이 진짜 유능일까요? 저를 보세요. 진짜 능력 있는 게 뭘까? 그것이 있으면 사람 진짜 행복하고 그것이 있으면 스스로를 향하여서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질 텐데. 여러분, 욥이 자식이 다 죽었다고 여러분 무능한 자가 됐을까요? 집에 있는 재산이 여러분 다 날라갔다고 그가 무능한 자가 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듯이 하나님도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많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건 여러분 유능이 아니에요.
제가 성경 한 구절을 읽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바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이스라엘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율법 선지자였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유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 다음 시작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니라. 길게 읽었는데 저를 보세요. 나 학력 빵빵한 사람이야. 나 백그라운드 배경도 빵빵한 사람이야. 저기에 쓰진 않았습니다. 나 로마 시민권자야. 히브리인이면서도 로마 시민권자야. 그런데 난 이것이 유능이라고 생각했어. 자랑이라고 할 땐 내가 쫙 얘기해도 너희들 다 못 쫓아와.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부터는 그거 다 똥이더라. 다 배설물이더라. 그게 유능이 아니더라 그 얘기예요. 뭐가 유능이나? 그리스도를 깨닫고 안 것. 이것이 세상에서 제일 능력 있는 것이더라 그 얘기예요. 믿으시면 아멘하세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미안한 얘기입니다. 헛똑똑이에요. 헛똑똑. 결론에 가서는 천국 못 가. 헛똑똑. 결론에 가서는 구원 못 받아. 헛인생. 우리가 진짜 행복하려면은, 진짜 내가 자존감이 높으려면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이 최고의 보화가 돼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를 안다는 것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가장 귀하고 가장 고상하고 가장 핵심적인 노른자를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이 스스로 아주 프라우드하게.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자존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기도할 때 목사님은 이 성경 구절을 다 외워놓고 설교하는데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바울은 기도도 이렇게 해요. 한번 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인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보세요. 성경의 말이 어려워요. 쉽게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내가 매일같이 기도하는데 첫째, 하나님 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사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이것이 넘버원이에요. 기도 제목에 세상의 철학은 너 자신을 알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알라라고 얘기합니다. 인문학은 너 자신을 알라지만 신학은 하나님을 알라예요. 그것이 진짜 유능한 겁니다. 그것이 진짜 행복이에요. 그것이 진짜 여러분 자존감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사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더 친해지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는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내게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에 소망을 깨닫게 하옵소서. 내 마음을 하나님 밝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는지 알게 해주세요. 내가 뭐하고 살아야 될지 알게 해주세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 세 번째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인가 나로 하여금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건가. 세상에 제일 위대한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목사님은 기도할 때마다 이 세 가지를 빼놓지 않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사 하나님을 알게 하옵시고, 하나님 부족한 종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부름의 소망을 깨달아 하나님의 부름의 장소라면 어디든지 가게 하옵시고, 하나님 내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이 지기 그 크심이 어떤 것인가 알아 세상의 다른 걸로 힘을 삼지 않고 세상의 다른 것으로 능력 삼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력 삼게 해주세요. 입에서 아주 오도바이 달듯이 여러분 나오는 기도 제목이에요. 왜? 그게 제일 유능한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람은 이거 빠지면 불행해요. 이거 빠지면 여러분 안 됩니다. 관계성입니다. 다 같이 시작. 관계성. 인간은 관계성이 두절되면 불행해집니다. 가장 밀접한 관계성, 내 부모. 내 부모님이 여러분 일찍 돌아가시면 여러분 불행해요. 난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대학원 졸업식 끝나고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부모님하고 살아본 보다 못 산 날이 더 많아. 부모의 복 많지 않습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거. 그러나 우리 어머님, 아버님은 어마어마하게 기도한 사람이에요. 우리 어머님은 40세 때 40일 금식 기도하시면서 저희 아버님 수석 장로로서 정말 열심히 봉사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관계성이 깨지니까 불행한 것처럼 느껴져요.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시고.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사는데 세상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왕따 시켜봐요. 자살해. 행복에 굉장히 중요한 요건입니다. 관계성은.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그들과의 좋은 관계성이 있어야만 이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사람은 행복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감을 키우려면 행복하게 살려면 관계성에 탁월해야 됩니다. 관계성은 두 개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 관계성, 두 번째는 십자가의 좌우의 관계성, 인간과 인간의 관계성. 이걸 우리는 나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어느 사람이 찾아와서 주여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제일 큰 계명이다. 관계성. 여러분 왕따 시켜보세요. 굉장히 서운합니다. 굉장히 상처받습니다. 관계성이 파괴돼 보세요. 직장에서 여러분 한번 잘려보세요. 실력 없다고. 여러분 하나만 딱 빼놓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끼리 뭐 싹둑둑둑 해봐. 얼마나 여러분 불행해져. 그걸 학교에서 왕따라고 얘기하잖아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왜? 행복의 중요한 요건입니다. 자존감의 중요한 요건입니다. 지금 시대는 여러분 SNS 시대예요. 굉장히 많은 네트워킹 속에서 사람 살고 있습니다. 목사님도 하루에 보내는 SNS 건수가 6천 건이 돼요. 내가 보내고 답 오는 거 답을 달아주고. 그런데 그 SNS를 해보면은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인지 대충 알 수 있어요. 톡 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의 관계성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여유로움. 별것도 아니지만 여러분 풍성한 언어로 답하는 사람이 있어요. 별것도 아니지만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 하면은 여러분 그냥 씹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 응답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취직시험을 볼 때 특별히 해외 관계된 여러분 시험을 볼 때는 여러분 인터뷰할 때 이미 여러분 SNS를 다 검토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알죠? 모슬렘 국가, 불교 국가 이런 나라 제가 선교 나갈 때는 제 인터넷을 다 내려놓고 나갑니다. 왜?
제가 비자 신청할 때 어느 사람이 자기네 나라 들어왔다는 거 여러분 SNS로 다 확인해 봅니다. 미국 들어갈 때, 비자 받을 때 여러분 SNS에서 다 확인해 봅니다. 테러범 아니었나? 그런 사람들하고 연관이 없나? 관계성 확인이에요. 무서운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미래가 창창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두 번째,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최선을 다한다면 여러분 굉장히 행복해져요. 목사님은 선교하면서 너무나 행복한 이유, 선교가 쉬운 이유는 뭐냐면요, 난 그 사람들을 모르기 때문에 행복해. 무슨 말인지 모르죠? 얼굴이 새까매서 다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아. 거기 가서 무엇인가를 내가 도와주고 선교를 했다고 그 사람들 위해서 내가 굴림 안 하기 때문에 참 좋아요. 그냥 주면 그게 끝이야. 난 이름도 몰라. 그 사람들도 나를 잘 몰라.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대가 없이 그냥 여러분 베풀기만 하고 돌아오면 돼.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편해요. 사랑하는 젊은 여러분, 결론을 맺습니다.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욥처럼 웬만한 고난이 와도 넉넉히 이겨냅니다. 자존감이 강한 자는, 자존심이 강한 자는 고난이 오면 절망하고 뒤집어 엎고 자살해버립니다. 왜 내게 이런 게 와야 되는데? 난 존심상해.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욥처럼 그거를 넉넉하게 이겨냅니다. 욥기의 주제를 한번 다 같이 읽어보고 저는 마치려고 합니다. 욥기 23장 10절이죠. 여러분, 이거는 빨간 줄 쳐놓으세요. 욥기 전체 주제예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게 자기 친구들에게, 신방온 자기 친구들에게 하는 말이고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 나 쪽박차고 거지됐다. 아내도 떠나고 자식들은 다 죽고 재물은 다 날아가고 내 몸은 완전히 문둥병처럼 됐다. 그래도 나의 가는 길은 하나님이 하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는 순금, 100% 순금같이 나는 나와. 왜? 자기가 누군지 자기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알아. 하나님도 알고 나도 하나님 사랑해. 이런 여러분 마음이 있는 자, 그런 젊은이 멋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거룩한 꿈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